어떻게 송도원이 엄마 딸인 걸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여보.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숨길 생각 마세요. 나도 다 알아봤으니까. 지금 내 뒤처 사람도 했다는 거야? 어쩔 수 없었어요. 송도원 친엄마가 우리 집 가정부였던 직일자란 여자라는데 그 이유만으로 날 모함하는 게 이상해서요. 그럼 그동안 일부러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거야? 엄마가 일부러 숨기는데 내가 어떻게 아는 척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의 말로 여지껏 식구들 앞에서 나 위하는 척하고 뒤로 송도원 걱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원 오빠랑 내 결혼 반대하는 거였어요?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만두래! 이러다 어머니 깨시겠어! 혜리 너도 그만 올라가! 어? 엄마 왜 그래? 우는 거야? 아니야. 누나랑 또 싸운 거야? 아니래도. 아니 말해봐. 누가 뭘 했길래 그래? 승아, 엄마한테 너밖에 없어. 알지? 아, 알지.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어머니가 심해 쇼크받으시니까 혜리하고도 각별히 입조심해. 여보. 다음 마트랑 양해각서 체결하기로 했어. 더 이상 당신의 참견할 거 없어. 결국 이사장 농관대로 일이 흘러가는군요. 설마 그런 집에 혜리를 시집 보내겠다는 거 아니죠? 혜리 위하는 척할 거 없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 옆에 나 속여온 거 어떤 이유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지금 그 소리는 나들은 이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애들 미래 생각해서 당장 그럴 수 없다는 것만 알아도. 그럼 앞으로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자는 건가요? 난 서재에서 책 줄일 때 사야 되겠어. 남사장 내가 그 내일 그 별관 사업에 투자하는 거 사인한다 했으니까 지원 결혼 서두르라고. 응? 내 친김에 봄쯤으로 오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남순형 대주겠다는 아들 둔 적 없어요 난. 이 자식이 기어이 이거. 내가 가서 레스토랑 확 빼라 그래? 그 문제는 부자간이 알아서 하시고 협의 안 해주면 정말 소송 갈 거니까 각오해요. 재판 가도 그렇다 재미없다도. 아, 솔직히 이만큼 사는 거 다 내 수완덕인데 당신 목으로 얼마나 떨어지겠어. 차라리 내 돈 뜯어먹으며 평생 백년해로 하는 게 득이지. 가진 거라고는 쌈질하는 주먹 하나뿐인 당신하고 결혼하느라 우리 친정서 처음에 먹고 자고 얹혀 산 거 생각 안 하나 보지? 보증금 500짜리 지하 새빵 살 때 허구한 외박하는 당신 대신 임신한 몸으로 연탄불 가라. 아, 왜 또 그 고리짝 이야기는 꺼내고 그래? 장마 때 천정에서 물 새면 밤새 혼자 바가지로 물 퍼날라. 월세 밀려 주인집에서 난방 끄는 바람에 한겨울에 직원이 지혜 셋이 끌어안고 섬일물 덮고 추위 이기고 이사 때마다 코빼기도 안 비치는 당신 대신 혼자 이삿짐 싸고 나르고 내가 다 했는데 뭐? 내 몫이 없어? 그런 나를 두고 필리핀 맥주니 수입한다고 장기 출장 핑계로 스테판이랑 뜨거워 애까지 만들어놓고 뻔뻔스럽게 뭐? 재판 가봤자 나만 손해야? 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 속죄하면서 살겠다는 거 아니야. 당신도 누구도 나한테 복수하며 살면 되잖아. 더 이상 타협의 여지 없어. 끝내!
그 지혜 씨 말론 셰프님 아버지 때문에 송 선배가 포기한 거라고 하던데. 지혜가요? 정확한 이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분명히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두 사람 헤어졌다고. 아 왜? 엄마 컨디션은 좀 어때요? 내 걱정 말고 넌 새로 생긴 네 남동생이나 신경 써. 식사는 잘 하세요? 아 굶어 죽든 햇볕에 죽든 뭔 상관이야? 이병태 피 섞인 종자들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전화 끊어. 엄마 잠깐만 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 동원 씨가 갑자기 나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 기집애긴 왜 또 해? 분명히 아버지가 동원 씨한테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한 모양인데 엄마는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거죠. 지혜도 알고 있는 모양이던데. 네 아빠가 그럼 너랑 송도원이 만나는 꼴 그냥 보고 있을 인간이야? 난리굿을 쳐도 칠 인간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시냐고요. 그걸 내가 왜 얘기를 해줘? 난 아무 상관없거든? 억울하지 않아? 향수가 언니가 주식한다고 오빠 명의로 대출받아서 오빠 회사도 넘어가 버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건데 사람들이 오빠 빚인 줄 알잖아. 내가 해명했으면 암만 이혼했어도 내 마누라였고 애 엄마인데 욕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랑 사장님한테 힘이 돼주고 싶었는데. 뭐 꼭 상인회장 돼야 힘이 되는 거야? 그냥 잊어버려. 근데 걱정이다. 동성시장 못 지키게 될까 봐서도 그렇지만 프로토코리아에서 달봉이 앞세워서 그거 딱 매입시키려는 게 그 정략 결혼인지 뭔지 그것 때문이라면서. 이 셰프 그 집 딸하고 정말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그래도 도원상에 망하게 한 장본인인데 넌 그런 원수 같은 여자한테 이 직원 뺏기고 싶냐? 요즘 보니까 남순이 일 때문에 연락도 다시 하고 하나 보던데 그 얼굴 보면 막 미련 생기고 그러지 않아? 오빠 그 얘긴 그만하자. 차라리 다시 잘해봐. 막말로 그런 나쁜 여자한테 이 직원 뺏기느니 네가 다시 만나는 건 나은 거 아니냐? 오빠 무슨 사람이 물건이야? 뺏고 뺏기게. 그 얘긴 그만하고 술이나 드셔. 오빠랑 술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자. 아, 그러게 뭐 든다고 그냥 술래발 치고 축하 뜨금 맞춰가지고. 응? 너는 뜨기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아버지 회장에도 미끄러져 물었는데? 회장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나지 그럼. 나쁜 놈들이 이제 시장을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응? 다 쫓아내려고 할 것인데. 아이고 참말로 우리는 몰라도 되는 야구 아니야. 진짜예요 할아버지? 예, 괜찮게 먹어라. 예, 이 수세미 할머니가 건물 안 팔고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 못 쫓아내게 할 것인 게. 예? 하여간에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 너무 참. 에이, 남순이 왔냐? 형님하고 누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아, 쪽팔려서 집구석에 들어올 수나 있겠어? 아니 가게에서 뭐 한 잔 먹고 온다 그러더니 너도 가서 묵지 그러냐? 별로 그럴 기분은 아닙니다. 어? 오빠 선물 받았어? 아, 그 집 딸 만나러 간다더니 선물을 받아왔어요. 네? 그러면 내일 이 동생으로 생각한다 이거요? 아닙니다. 돌아가 달라고 다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선물이라고. 으따. 아, 그제구서 인간들 어째그라고 하나같이 파렴치하다냐? 이? 아, 가라고 할 거면서 선물을 못 한다고 줘. 뺨 때리고 얼르는 것이다 뭐대. 욕하지 마십시오. 원래 마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엇이 아니여. 응? 너 그제구서 인간들한테 이 지대로 복수하려면 가지 말고 아예 눌러 앉아 부려. 평생 눈앞에 얼쩡대면서 약 올려줘 부려.
나쁜이다 괴롭히는 거. 아이고 그 집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남순이 이거 이 잡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나가 못한다고 이 화상을 붙들어 잡어. 엄말수 사장님 나 좋아하고 나랑 같이 지내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근데 나 비행기 티켓 사면 한국 떠날 겁니다. Sorry. 아 쓰잘데기 없는 소리 집어치고 새싹이 옷이나 갈아입고 나와.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란께 저기 박스나 주워와요. 혀. 남순아 미안해. 이 못된 누나를 모두 용서해라. 야 이제. 어 혜성아. 헐 이거 너 혼자 다 마신 거야? 어 너무 괴로워서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 맨정신으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좀 마셨어. 너도 한잔할래? 아니 됐고 뭐가 그렇게 가슴 찢어지게 아픈 건데 설마 조피디 때문에 그래? 그 자식이 너 찬 거야? 오늘 남순이 만났어. 엄마랑 아빠가 준 상처도 모자라서 나까지 보탰어. 조리봉 만들어서 선물하면서 필리핀 돌아가서 훌륭한 요리사 되라고.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나 너무 나쁘지? 울지 마. 남순아 미안해. 자. 고마워. 난 또 울면서 전화했길래 오밤중에 뭔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그래도 불러낼 사람 나밖에 없나 봐. 미안해. 귀찮게 해서. 우리 누난 너 만나지 말라고 얼마나 눈치 주는데. 사돈 될 사이라고. 근데 어떡하냐. 내가 실수로 송도원이 우리 오빠 찬 이유 다 얘기한 거 있지? 어떡하냐 혜성아. 우리 오빠 그거 알고 송도안에 대한 사랑이 더 타오른 것 같은데? 그럼 뭐야? 우리 누나 직원이 형한테 도로 차이는 거야?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 아 그놈의 입. 아니, 아니지. 너랑 나랑 사돈 안 돼도 되는 거잖아. 괜찮은데? 괜찮긴! 혜리 언니가 또 차일 수도 있다니까! 어차피 사랑 없는 결혼해봤자 불행할 게 뻔하고 너랑 나 사이 계속 가도 되고. 너랑 나 사이? 아, 가야겠다 이제. 가지 마라 했어. 어? 안 가면 안 돼? 아이 얘가 또 끼를 부리고 그래. 무서워. 눈 감으면 남순이가 꿈에 나와 눈 땡그랗게 부릅뜨고 나한테 복수할 것 같단 말이야. 아이 얘가 취하니까 본심이 나오네. 야 나 오늘 진짜 집에 안 간다. 나중에 딴 말 하게 없게 야 어? 안 더? 양말 한쪽 맞아볼겠을까? 조심, 조심. 아 오빠, 똑바로 좀 걸어봐. 호은아, 호은아. 잠깐만, 조금만 쉬었다. 앉아. 아이고. 야, 우리 도은이. 오빠를 다 챙기고 벌써 이렇게 어른 다 됐네. 오빠는 이러고 능력도 없이 나이만 먹고. 왜 그런 약한 소리래. 오빠 내 우상이었던 거 몰라? 내가? 오. 오빠 동성시장 아이돌이었잖아.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만 듣고 부모님 가게 일 다 도와가면서도 전교 1등 한 번 안 놓치고 내 친구들 다들 H.O.T 쫓아다닐 때 내가 오빠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코피 터지게 공부했는 줄 알아? 야
네가 나보다 100배 낫지. 응? 나야 겨우 수입회사 하다 망해먹으랬지만 너는 잘 나가는 방송 PD까지 되고. 내가 용 좀 썼지. 나 이 정도면 성공한 팬 아니야? 우리 도원이 똑똑하고 효녀의 마음도 착하고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고생을 시켜서 어쩌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오빠가 고생 시키나? 참. 아유. 아까워서. 아까워서 그러지. 이 오빠가 얼마나 너 좋아했는데. 에이, 오빠가 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돈 벌어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놈이라 너 행복하게 해줄 자격 없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능력 좋은 놈 만나라고 마음도 접었는데 오빠 농담이 너무 진지하다. 아이 진짜 왜 그래? 오빠 진심은 몰라. 아, 뭐야? 가자. 자. 아, 자. 오빠. 이거. 엄마, 저것은 또 무슨 그림이 다냐? 에? 누나! 누나! 어, 남수 씨! 둘이 뭐 하는 겁니까? 떨어져요, 떨어져! 엄마, 잘하는 짓이다. 예, 회장 선거 떨어진 것이 뭔 유사라고 술 처먹고 그냥 주사요. 좀 마셨습니다, 오 사장님. 너무 가까이 붙었다. 형님, 돈이 누나는 안 됩니다. 누나, 딴 사람 있습니다. 우리 남순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저것들이 왜 저런디 아버지? 응? 아야, 저 박스 좀 갖고 와라. 에? 아, 갖고 오라고. 싸게 가라. 미자 회장 해라. 여러모로 사장님이랑 오 사장님 볼 면목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휴, 죄송해 뭔 말이 돼. 그럴 것도 없다. 너는 최선을 다했잖냐. 뭐 앞으로 달병이 그놈이 술 치고 다닐 걸 어째 참고 본다냐. 생각만 해도 벌써 몸서리가 쳐진단 게. 늦어서 미안. 얼른 밥 먹어요. 누나, 앞으로는 영기 형님이랑 단둘이 술 먹지 말고 남순이도 꼭 같이 먹어요. 형님. 술 취하니까 완전 누나 끼워안고 못 쓰겠습니다. 응? 그거야. 취해서 못 걸었으니까 그렇지. 아, 네? 그랬나? 미안하네. 오메, 오메. 상사한다고 둘이 붙어 다니다면 증분이라도 난 것이냐? 아, 무슨 처녀 혼사길 막는 소리를 하시고 그래요. 그러게. 아, 아빠. 오늘 사과 생강청 만들어줄 거죠? 네, 낮에 만들 것인 게 걱정 마라. 네. 어머니, 응? 오늘 타운마트랑 MOU 체결하려고요. 뭐? 아이고, 어째 그러고 하룻밤새 결정이 남은 것이대. 어제 늦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잘 되긴 했다마는 너도 알고 있었냐? 아빠가 말씀드린다고 해서요. 이사장이 결혼 약속도 하겠다고 하고 뭐 더 끌 게 없겠더라고요. 아이고 잘 되어버렸다. 그런데 너 엄마가
아침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응? 수가 틀리니까 배가 아파 그러는 거 아니냐. 할머니는 뭣도 모르면서 어젯밤에 누나가 엄마 울려서 그런 거잖아. 예? 아, 그것이 뭔 소리다냐. 야, 혜성아. 아, 다들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가족끼리 편 먹고 한 명 따돌리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뭘 몰라? 내가 어제 다 봤는데. 누난 엄마 눈에 눈물 빼면서 꼭 그 결혼해야겠어? 너 새벽에 들어오던데 혹시 또 지혜랑 어울려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무슨 운동했어? 아침 운동. 너 처신을 똑바로 오란 게 사돈들 사이에 조심해야 돼. 미쳤어. 집에 가는 길 새벽 찬 공기가 무지 상쾌하네. 푹 자, 전화할게. 몇 시에 보는 메시지야 대체? 세상에. 아, 그럼 이 시간까지 얘랑 나랑 단 둘이. 아, 미치겠다 정말. 아이씨. 아. 엄마야. 아, 난 몰라. 축하드려요 사장님. 축하해요 아빠. 어 그래. 아주 그냥 맥혔던 속이 뽕 뚫리는 게 앞으로 두 회사 한 마리 고속도로로 쭉쭉 달려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남 사장님. 그렇기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좋다 마다요. 프루트코리아 자본에 저희 회사 유통 시스템이 합쳐졌는데요. 아 그뿐입니까. 천군만마 같은 해리랑 우리 직원 이 녀석이 결혼까지 하게 되면 안팎으로 내실이 꽉 찬 것이 이 바닥에서 적수 없습니다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사 최고가 되는데 일조할게요. 예전처럼 내 집 드나들듯 우리 직원만 만나러 오고 그래. 아, 부모 결혼하려면 준비 서둘러야지. 애들 결혼 문제는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시죠. 봄이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아,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늦춰서 죽을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러냐, 혜리야? 저야 어른들 하시는 대로 따라야죠. 진짜예요? 별관 짓는다는 기사가 났다고요? 그래! 아, 우리 아빠 저 기사 좀 찾아봐봐봐. 예. 어? 떴네? 타운마트고 프로토코리아고 어째 밉다 밉다 원수지만 골라서 한대. 타운마트? 달봉이놈 설치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매입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팔고 나간다는 사람 많아지면 가게 장사도 제대로 안 될 거고 이러다 시장 내분 생기겠어요. 상인회랑 별도로 사람들 따로 좀 만나면서 설득을 좀 해봐야겠어요. 아니 근데 그 프루트코리아 그 회사는 저기 타운마트랑 사돈 맺으려고 여기 나선 거라면서? 결혼? 그럼 직원 형님 결혼한다는 거니까? 누구는 그거 몰라서 입다물고 있냐 이 눈치 없는 인간아. 아, 왜 이래? 아이 진짜. 아이 미안하다 도원아. 에이 언제적 다 끝난 사이인데 그치?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우리 형 돈이 누나 놔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형은 아직도 돈이 누나를. 아 조용히. 아이씨, 아 갑자기. 왜 말을 못하게 하니까. 아이씨. 진짜. 아이고 이제 프로토콜에서 더 악독하게 나올 것인데 큰일이다. 돈 빨리 벌어서 우리 가게도 지켜야지. 오빠 이거 빨리 하고 아파트 배달 갔다 와야겠다. 그래.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아이고 좀 해. 아 너다 혀. 셰프님 타운마트랑 프루트코리아 별관 신축한다고 MOU 체결 기사 떴어요. 뭐야? 남 본부장님하고 그럼 이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서.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할 일들이 그렇게 없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니까 나가봐. 네. 왜 갑자기 보자는 거야? 조피디 다녀왔었어. 조피디님이? 네가 조피디한테 나랑 도원 씨 헤어진 이유 말했었다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빠가 그냥 반대하니까. 지혜야, 오빠 정말 힘들어. 나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도원 씨랑 헤어질 수 없어. 절대로 도원 씨 잃고 싶지 않다고. 오빠 한 번만 도와주라, 어? 아, 나도 그냥 흘려들은 얘긴데. 아빠가 오빠 레스토랑 어디다 넘긴다고 송도원 PD 협박하니까 결국 헤어지겠다고 했나 봐. 예, 지점장님? 아, 그 대출 승인 좀 서둘러 주세요. 예, 아 그럼 믿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예. 앉아. 아버지. 거다, MOU 체결 소식 들었지? 너도 이제 마음에 정리를 해야 될 거다. 그 올 봄에 해리하고 결혼식 올려야 하니까.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니, 못해. 해리가 우리 타운마트 1등 공신인데? 도원상해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네? 아, 해리 걔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을 해? 도원 씨한테 대체 뭐라고 협박을 하신 거예요? 네? 협박? 아니 이게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MJ푸드 상무한테 직접 들었어요. 마리스 키친 프랜차이즈 추진하시다가 그만두셨다면서요. 어, 그래 그게 뭐 잘못됐냐? 아 마리스 키친 투자자가 네 앱인 거 뭐 몰랐어? 그 잘난 아버지 사업 때문에 불쌍한 남순이 몹쓸 짓하면서 자식인 거 외면하고 나랑 도원 씨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 아버지 마음대로 짓밟으시고요. 이제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아니 이 자식이 진짜. 저는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누나, 우리 형이랑 진짜 다시 잘해볼 수 없는 거니까. 다 끝났어. 지금 형님은 절대 누나 포기 안 할 겁니다. 남순 씨도 겪어봐서 알지만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 형은 다른 애다. 나도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도 누나, 우리 형 마음으론 포기하지 마십시오. 벌써 놓았어. 직원 씨, 내가 잡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더 훌륭한 셰프 돼야지. 훌륭한 셰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누나가 없는데. 앞동엔 내가 배달 다녀올게. 나 누구랑 얘기하니? 우후, 걔가 쓰는구나. 어, 사진 찍을까? 자, 하나, 둘, 셋! 휴대폰 잠깐 줘봐요. 봐요. 어디 보자. 세상에 일이 내요. 아이고 남친 좀 합시다. 미쳤나봐. 일이 안 줘요? 아이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 그깟 남친 좀 못 해줘요? 아,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얼른 휴대폰이나 줘요. 나랑 사깁시다, 송도원 씨. 보면 떨리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걱정되고 도원 씨 눈물 흘리면 가슴 미어지고 눈에 안 보이면 어디서 또 다치진 않았나 계속 확인하지 않음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요. 나
처음 용기 낸 거예요. 누군가 책임질 자신 전혀 없는 나였는데 도원 씨만큼은 평생 지켜주고 싶은 마음 생겼다고요. 누나. 남순 씨. 왜 그러니까? 아니야. 가자. 슬프면 슬프다 하십시오. 이상하네 오늘따라. 어떻게 이상하니까? 그게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쑥불쑥 직원 씨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서. 남순이도 아직 비앙카가 했던 말, 좋아했던 노래 가끔 불쑥 생각납니다. 그러게. 억지로 잊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닌가 봐. 오 사장이 이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확실한 것이요? 예, 보통 이 시간에 고문을 모아 집으로 가긴 합니다만. 아따 기은병. 부장님, 응? 저기. 뭐요? 나타난 것이요? 치워야지. 자. 오메. 아이고리야. 아이고. 저것이 시방 이 시장 유지 오 사장이란 작자요? 예.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아니야. 싸게 출발하더라고. 직접 협상하고 가신다고. 나 말 안 들려. 싸게 출발하란 게. 자네. 저 오말수에 대해서 소상히 다 알아와야겠어. 연이 쬐깐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 싸그리 다 물어서 있는 대로 다 털어와. 이상하네. 오늘따라 과일 다 멍들게. 도훈아, 너 그러지 말고 너 먼저 들어가 쉬어라. 아니야, 오빠. 누나, 정리는 내가 할게요.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미안해. 오늘따라 영 피곤하네. 그러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얼른 가봐. 고생해, 그럼. 자. 고마워. 가봐. 응. 먼저 가. 조심해. 도원 씨. 왜 이래요? 결국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루아침에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마리스 키친을 MJ 부대에 넘긴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꼭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 속일 거예요? 이제 그만해요. 이유가 어쨌든 이미 끝난 사이예요. 다시 돌이킬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아버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 놓고는 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건데요. 내 레스토랑 지켜주는 게 진짜 날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왜 그렇게 바보 같아요? 나한테 도원 씨보다 소중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왜 몰라요?
in association with Maxim White Gold.